진짜 안 들었어요 지금. 얘네 둘이 새끼. 네? 제가 주장이었을 때 둘이서 말 안 듣고. 임승철 주장 어필하시는. 아, 진짜, 진짜 대단한 주장이었어요. 네 진짜. 저 입식할 때도 주장하고 싶다고. 운동하기 싶다. 결국 이승철 연세를 입히면서 내 건데 주장하고 싶다 했어. 운동하기 싶다고 관중분한테 말했어. 저희는 막 하고 싶다. 너희가 난리였는데 유현이 혼자 나오면 하기 싶다. 컨디션 안 좋지. 감독님 막 찾아가가지고. 규제 이제 오늘 유현이 만든 거지. 아 애들이 이제 하루 쉬고 싶다 해가지고. 제가 주장으로서 대표해서 감독을 병 찾아가서 운동을 쉬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좋게 말해주셔가지고 그날 쉬었어요. 아까 그 뭐였지? 고요 속의 외침 하실 때 서장훈님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못 맞추셨잖아요. 서장훈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왜 그 선배님이시네. 대선배님 죄송합니다. 사과를 안 잡아온 거야 지금? 대기인 사과해. 죄송합니다. 한타에 더 추가돼가지고 여가 시간이 없어졌어요.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뭘 해요? 더 게임도 하고. 아니! 하고 걸렸어요. 아니! 아 영어 게임 안 된다고? 절대 안 돼요. 왜요? 숟가락을 입에 했던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 여자친구 떼달라고 해서 떼어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질투심이 좀 많아서 저는 떼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떼어줘도 돼? 어? 내가 떼어줘도 돼? 저도요? 네. 응. 대리. 그래? 젓가락. 젓가락 거? 아,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. 혹시 차이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? 뭐가 다른 거예요? 모든 기복이 저한테만 집중돼 있어요. 다른 김찬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무조건 되죠. 왜? 왜요? 말 좀 길게 해주세요.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지만 솔직히 그 정이 안 나. 유진이 너 좋아하는 오락 많잖아. 일단 그 총 쏘는 그 총 오락을 좋아하고요. 그 이름이 뭐지?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너 알지 않냐? 해준 형이 잘 알잖아. 너 자주 하지 않냐? 몰라? 나 몰라. 그래 이번에 대회 가서 가보셨잖아요. 그거 뭘? 아 그 수비상. 네 아, 수비상. 일본 가서. 아 왜? 네. 또 앞에 뭐 상품이 있잖아. 아, 그치 그치. 뭐가 왔어? 뭐가 왔어? 아니! 야 잠시만 아 미안하다. 아니 그냥 찍고 싶다고 해. 아니 아니야. 무식적으로 나왔어. 유현이가 또 그거 좋아하잖아. 홍보용 홍보용 게시물 찍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. 기찬형이 먼저. 아 저는 그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시 사랑한다 말을. 저는 요새 신용재님의 노력을 듣다 네 좋아합니다. 저는 참 다행이야라는 노래를 이제 즐겼습니다. 박재훈 선배.
얘가 진짜 안 봐요. 저요?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옛날 그걸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전 너 이름을 좋아합니다. 너 이름은? 앱? 아까 그 헤드셋 끼고 한 거 뭐? 어? 헤드셋. 아. 네, 여기. 먹어. 고르네서 전 자주 먹다. 보자. 유현이는? 나는 등촌 많이 가는 거 같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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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임이라고 했어요. 플레임이라고 했어요. 그 신촌에 부추곱창이라는 집이 있는데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한 시간도 고삼이라는 있습니다. 저는 신촌에 소신이소라고 갈비찜 맛집이 있는데 거기를 좋아합니다. 저는 그 안항에도 있는데 미분당 쌀국수 거기 자주 가요. 이런 자리가 되게 처음인 자리여서 처음엔 되게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친한 친구들과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저 친한 선배님들과 또 동기랑 이렇게 촬영해서 즐거웠고 또 저도 처음인데 재밌었고 앞으로 많이 이런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친한 형 동기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. 저도 뭐 정기전이랑 9월 2일 날은 피터지게 저희가 뭐 경기하고 싸우겠지만 이렇게 유쾌하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시간,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들 친한데 사적으로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나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현이가 말했듯이 코트 안에서는 좀 치고받고 많이 싸우지만 이렇게 밖에서는 또 유쾌히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걸 또 팬분들이 보시면 또 좋아하실 거니까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기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슈크분들과 지스분바 분들이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지금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러 와주셔서 열띤 응원 펼치시면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연고전은 하나의 또 축제고 뛰는 저희는 많이 긴장되고 힘들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코트 안에서 연교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학원분들 보는 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경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정기전인 만큼 벌써부터 설레는데요.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은 정기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또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팬들을 보여드리고 또 많이 찾아오신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이제 정기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승리했을 때 좀 그 기분이나 여운을 아직 잊지 못해가지고 한 번 더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양팀 모두가
다치지 않고 서로 좋은 경기하고 또 이제 학우분들께 좀 웃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해가지고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지작년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해야 되니까 많은 학우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